어제 내용과 정말 그 거의 180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위치와 위치 변동과 규모 축소는 돼서는 안 된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세요. 예, 예? 그것은 자족 기능을 갖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규모가 돼야 된다 하고 오랜 동안에 연구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한성 교수님 됐죠? 예,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아니, 죄송합니다. 만약 2시에 10시에 아까 기다리는 건 맞지? 조위원회에서 통과된 거니까 상임위에서 토론하면 되잖아. 이거 오후에 하려는 거예요. 어? 죄송하지만 100% 참석 안 해야 돼. 안 돼, 안 돼. 지금 해야 돼. 아, 지금 약속 있는데 지금. 약속 있고 오후에 지금 금요일에서 딱 지역구 약속하고 그랬대잖아. 본연의 임무를 하세요. 다른 거 암만 바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국회와. 어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조정된 것 같아요, 우리 언제 검찰이 지나가다가 대회요. 내가 조정 국장이 진짜. 국장은 안 했고 이제 국장은 뒤져도 안 된다고 하네. 정책기약으로 하면 안 말해요. 정책기약. 오해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 그건 아니. 아니 그건 우리가도 못해. 내가 가서 얼마나 좀 속들여. 저 표지부동 한 건 안 해. 근데 일시 합산당에서 일 아까리다 하는 것도 도시로 하자.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한 번만 이해해 주시고. 문제는 두 사람 힘이 없는데. 아니 잘못됐어요. 이게 문제야. 잘못됐으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점심 밥먹으라. 제가 시간 보실게. 아니 2시에는 확실히 해요. 아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2시에도 또 이상. 아야. 무조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냥 약속. 약속. 오랜만이네.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사를 12월 2일로 요청할 것을 저희가 제의했습니다마는 여당 단독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물리력으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표결 처리를 하겠노라고 공식적으로 저희 간사에게 정식으로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상임위원회 의사 일정에는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고맙습니다. 잘좀 써주십시오.